아,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바뀌었더니 좀 혼선이 있네요. 다시 세팅을 하고 중간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화질이 좀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쓰던 컴퓨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컴퓨터로 작업 중인데, 아,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펜타블렛이나 타블렛, 혹은 뭐 이런 좀 약간 특수 입력 장치들이 윈도우랑 호환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딱 바뀌어줘야지 되는데, 이게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가끔씩. 자, 해서 거기까지 얘기했더라. 로직 얘기하고, 아, 그 LED 드라이버 TPS 9251로 HV, 아, 이런 솔루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DAC 커런트 센싱, DAC 7311 DAC인데 왜 이게 LED 드라이버 연결되지? 뭐 전류 제어 핀 얘가 제어하나 보네요. 컴퍼레이터 로직 온도 센서가 두 개나 있네. 와, 이런 거 보면 이거 온도 센서 이게 두 개씩 막 받고 인덕터 온도, LED 온도 막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게 공을 보통 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CSD 15380F4. TNP116. 아우, 온도 센서 이렇게 많이 쓰냐? 다이오드, LED, 뭐 이런 데다 온도, 이런 데 온도 센서를 다 박네요. 그 다음에 CSD18543Q3A. 아, LED 켜고 얘로 끝나보네요. 안 그러면 여기 전압이 계속 잡혀 있으니까 플래시를 터트리려면 팍 꺼줘야 되잖아요. 드라이버를 14 로직이랑 UCC275 하나하나로 하나 보네요. 부팅 동일하고 MCU는 MSP430F517 72 MSP430F517 2이고 아이, 오랜만에 보는 소리네. ISOW7842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또 쓰고 있고, 그다음에 ESD 프로텍션 TPD1 에코 10B06 TPD1 에코. 아, 이거 영문자 이는 숫자이랑 발음이 거의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코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에코 하면은 숫자 2이에요. TPD1 에코 10B06 이라는 ESD 다이오드 모듈 이런 것도 쓰고, 그것도 쓰고 트리거 신호로 CSD18543Q3에. 이거 되게, 이게 FET 되게 다양하게 쓰네요. 이게 종류별로 맞게 쓰나 봐요. 이건 같은 것도 쓰고, 이 바퀴권이 약간 달랐던데. 그죠? 이게 543Q3A, 543Q3A. 아, 요 방전용 다이오드, 방전용 FET가 좀 다르네요. 이거는 다른 건 543Q3A인데 얘는 15580F3 버전입니다. 여튼 이런 걸 봤을 때이딱 지금 대충 눈치에 오죠. 이게 그냥 얘네들 마음대로 갖다 써봐 라고 하기엔 굉장히 공들인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부터, 올해 뭐 예전에도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료 남기는 건 올해부터니까 TI가
레퍼런스를 통한 자사 솔루션 확대, 약간 이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저도 DSP 보드 설계하면 거의 90% 이상이 TI 거예요. 이게 제어기 쪽은 TI 거 아니면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고 아니면 사고 아니면 알렉으로 뭐 거의 그쪽만 쓰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 보면 재밌어요. 이게 내가 계속 쓰던 소자만 쓰는 게 아니기,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쓰던 소자가 아닌 뭐 TI 관계사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시도하는 거잖아요. TPS 92515 HV입니다. 이 전원 레인지가 65V인 거 봐서는 48V 시스템용으로 나온 소자인 것 같아요. 이 TI 거는 뒤에 HV라고 붙으면 통상 제품보다 입력 전압 범위가 훨씬 넓은 경우거든요. 이게 전류 용량이 안 나왔는데 아마 이게 뭐 150mAh는 되겠죠. 뭐그 정도만 되면은 이게 소형 MCU나 로직 전원용으로는 쓸수 있거든요. 패키지도 되게 작고. TPS 92561 게이트 드라이버. 아니네, 부스트 드라이버네. 상단 부스트. 이 하단인가? 아,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부스트 컨트롤러, 그쵸? 부스트 컨트롤러. 잠깐만, 부스트면은 이 소스가 왜 분리된 것처럼 나와있지? 아, 그 밖에 전류 센서가 붙어서, 그러니까 얘가 회로적으로 지금 꾸며진다면 여기에 인덕터가 있고 여기에 FET가 이렇게 붙고 여기에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붙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응? 아닌가? 그치.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는 따로 전압을 줘야겠네. 두개 비교해서 트리거 걸고 이쪽에 다이오드가 있겠네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 에너지가 일로 나가는. 아, 그러니까 FET 로우가는 로우 사이드 FET와 거기에 션트 저항 같은 거를 쓸수 있도록 가만히 된 부스트 컨트롤러 TPS 92561이라는 소재였습니다. 그다음에 TPS 26602, 2660입니다. 얘는 이퓨즈였나? 이퓨즈. 아, 이게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글자가 잘. 아, 이 연구실 생활을 4년 넘게 했더니 올해는 체력도 안 좋은데다가 이눈 시력이 진짜 글자가 잘안 보여요. 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짜증이 나요. 아, 원래 4년 전엔 안 이랬는데 생활을 너무 불규칙하게 해서 그런가. 예, 글자 보는데 안경이라도 하나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지금. 60대, 70대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눈이 이렇게 안 좋으면. 뭐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몸이 못 버티는 게좀 짜증이 나요, 가끔씩. 막뭘 하려고 해도 몸이 먼저 지쳐버리니까. 여튼간에 이퓨즈 TPS 26602라는 소자고. 뭐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뭐 언더볼테지라 과전압 하고 입력 전압이 과도하게 빛나는 것도 감지하나 봐요. 전류 리미트도 있고.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센싱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입력 전압, 그러니까 입력 전원 초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감지해서 폴트 신호로 내보내는 거지, 어떤 조건을.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입력 전압 스위치를 탁 키는 순간 그런 경우에 오동작하는 걸 약간 막는, 보통 우리가 돌입전류라고 하는 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프로텍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M5165 이거는 버기고, 아까 TPS 뭐였지? 51 기억이 안 난다. TPS92515HV, TPS92515HV랑 비슷한 소차인데, 태생은 좀 다른, 태생은 내셔널사 제품인, 지금은 TI 걸로 귀속됐지만, 한 150mAh 나오나? 3화에서 65V까지 쓸수 있고, 3.35V. 아, 이거 픽스드네요, 근데. 아, 둘 중에 하나 픽스드로 돼 있나 봐요, 제품 고를 수 있는 게. 부품은 작네요. V손 10핀 패키지에요. 솔더링하기 좀 힘들겠네요. 0.5짜리라서. 3 곱하기 3 크기. 엄청 작습니다. 아마 48V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48V 24 12V 시스템에서 내부 제어 기용 전원으로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많이 쓰일 것 같은 부품이네요. LM5165. 이런 것도 있고. DAC-082S-085 두 채널 8비트 DAC. 아, 그 보니까 DAC 쓴지 진짜 오래됐다. 뭐 DAC를 쓸 일이 있어야 말이지, 요새. 아직도 이런 소재 나오는 거 보면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는 조명 LED 전류 제어할 때 쓰는 것 같은데. 네, 참신합니다. REF3025. 뭐, 밴드갭 전압 만드는 자고 INA 1168 169, 아, 이건 하이사이드 션트 OP앰프 밖에다가 저항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요 핀에다가 저항 붙여주면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V 센스 신호가 나오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의 소재예요. 여긴 하이사이드로 붙고 이렇게 하이사이드 붙고 여기 흐르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이게 V센스가 돼요. 그래서 하이사이드, 그러니까 절연이 아닌 하이사이드에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발한 그 아이디어의 소자입니다. 근데 유사한 단점이 동작 전압 범위가 좀, 아, 저기 온도 범위가 좀 작네요. 요새 나온 TI 거 부품 치고. 확장된 버전의, 뭐, 확장된 온도 스펙에, 그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일반 산업용 제품? 가정용 제품? 이런 데는 쓰이겠네요. DAC-7311. 이것도 DAC인데, 12비트급. 이건 좀 정밀하네요. 온도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마이너스 40에서 125도. 그다음에 6핀. 아, 6핀이네? 아. I2C 스키오스나? 이거 통신 포트가 뭐지? SPI라는 거. 이런 것도 SPI라고. 3와이어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SPI라고 부르는지까지 모르겠네요. 아, SPI 호환된다. 이게 SPI QSPI 마이크로 와이어 이런 것들이랑 호환이 되나 보네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MSP430F5172는 저전력 MCU고 16비트고
타이머가 있고 USC 두개 있고 16비트인데 곱생기는 32비트용이고 ADC도 있고 PQK도 있고 DMA도 있고 5V 호환 IO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네요. 약간 이런 거 보면은 마이크로칩이랑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마이크로칩이 이런 거 강자인데. 얼마 전에 마이크로칩을 주력으로 쓰는 동생을 만났는데, 뭐, 아트멜 인수할 정도 회사니까 뭐, 망하진 않겠지만, 아주 고성능 마이컴 제품에서 아직 길을 피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트멜 인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사실은 마이크로칩은 특수화된 8비트, 16비트, 32비트 소자를 만드는데, 아트멜이랑 사실 궁합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실은. 아트멜은 8051이나 메가 128처럼, 또 아트멜도 자사 CPU가 있거든요. 그거랑, 요번에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그런 소자, 그리고 암 제품 관련된 거. 근데 이런 제품군이 마이크로칩이랑 사실 막 오버랩이 안 돼서 좋다고 해야 되나? 사실 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요새 워낙에 아두이노, 아트멜사 제품이 뜨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 경영하는데. 이 아두이노의 행보를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성능상으로 아두이노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모릅니다. 이게 성능이 구저도요. 성능이 낮은 제품이라도 사용 소비자가 많으면 더 좋게 개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조사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TI가 아무리 DSP 좋다고 떠들어 봐야 그, 한 명이 사는 제품이랑, 이거죠. 100만원짜리 제품 하나 파는 거랑, 만원짜리 100개 파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100만원짜리 단일 제품은 자주 안 팔려요. 근데, 만원짜리 제품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사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요. 그럼 욕심만 내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박리다매. 이유는 적게 취하고 많이 팔아서 이득을 보는 거죠. 이또 부수적으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사람들이요. 많이 써요. 흔한 말 있잖아요. 이게 많이 쓰는 거에 힘을 이거 무시를 못 한다니까요. 아두이노 이후가 또 아트멜이나 저 마이크로칩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새 암사랑 암 쓰는 회사들, 뭐 NXP나 ST나 누보톤이나 뭐또 되게 뭐 이런저런 암 쓰는 회사들이 연합해서 암사에서 엠베드라고 또 지원해 주잖아요. OS 이런 거 보면은 또 암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암은 이 엠베드는 기본적으로 씌워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미리는 알수 없습니다. 저는 TI가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온라인 툴이나 CCS도 공개하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막 시너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답답해요, 좀. 그 TI 콘테스트도 안 해요, 요새는. 또 한창 할 때는 자기네 거 보도 안 쓰면 안 된다고 난리 부르스 치고. 앞뒤가 안 맞죠, 이거, 얘네들 하는 게. 이게 아시아 영업하시는 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한국만 차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설마 우리만 차별할까?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한국도 좀 대학생들한테 많이 풀고 그래야 돼요. 맨날 이렇게 꼼지락대다가는 ST한테 밀립니다. ST나 그 인피니언이나 XT가 요새 한양대나 이런 데 보는 거 하는 거 보면 엄청 풀거든요. 네,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통해 좀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얘는 TPU
PS228 하나고 로드 스위치. 아, 이 로드 스위치. 18V2까지 동작 가능. 맥시멈 전류 2A. 3A까지 될수 있고, 패키지에 따라. 이거 그거네. 트랜지스터랑 TL431로 그 LDO 디스크릿 구성한 회로 비슷하게 약간 기능을 좀더 넣어서 안전하게 만들었네요. 인터그레이티드 퀵 아웃풋 디스차지. 아, 이거 기능 재밌다. 이것도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거는 나중에 좀 찾아봐야겠네요. TPS22810. TPS22810. 아니, 지금 찾아볼까? 자, 일로 와라. TPS. T 없나? TPS22810. 보자. TPS22810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로드 스위치. 아, 또 이런 제품군이 있구나. 이게 많이 개발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한 개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입력, 그러니까 전원이 5V라고 치면 5V가 팍, 이렇게 그냥 뭐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5V까지 천천히 올라가던가 중간에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5V가 있다면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요, 정의가 안된 전원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 5V 소재하면 3V가 걸려 있다. 어떤 동작을 할까요? 5V를 써야 되는 소자가 3V 전원이 걸려 있으면 알수 없다예요. 어떤 상태인지 알수 없다. 그러니까 에러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을 하거나 오동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는 소자인 거죠. 그러니까 입력 전원이 특정 조건이 되면 투입이 되고 또 특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빠르게 방전시켜서 오동작을 막는 거지. 아, 이런 소자도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 옛날부터 안 그래도 이런 것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파워 디스인데, 아, 이 파워 디스트리뷰터 섹션에 있으니까 모르지. 아, 이게 로드 스위치구나. 22810. 대부분 5.5V가 맞네요. 아, 전류용량 큰 것도 있네. 4A짜리. 퀵 아웃풋 디스차. 이게 3V에서 TPS22810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저 전원 DSP에 좀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PWM 버퍼 같은 경우에 입력 전원 상태에 따라서 DSP가 동작하지 않을 때 아까 말한 그 언디파인 상태로 인해서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거를 좀 막으려면 이런 버퍼 전원이나 이런 거를 이런 로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특정 전압 조건에서 뭐 이하에서 동작하지 않거나 이상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동작을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좀 자세히 봐야겠다. 재밌네요. 여튼간에 로드 스위치라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하나 또 찾았습니다. 나중에 써먹어 봐야 할것 같아요. 안
반나로그용 LDO 맞네요. TPS-7A-4101 MSOP-48핀이고 50V까지 되고 용도범위도 엄청 넓고 이네이블 핀이 있고 UCC2751 게이트 드라이버네요. 전류용량이 클것 같아요. 절연 타입이 아니라서. 와, 온도범위 엄청 높네. 140도. 속도도 빠르네요. 13나노. 4A 8A 싱크. 턴오프 시간이 엄청 짧겠어요. 아, 이게 분리되어 있네. 이 밑에 거 8A, 위에 거 4A. 저항 잘 연결했으면 엄청 고속의 동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TLV3201은 컴퍼레이터고, TMP116은 I2C2 인터페이스를 가진 온도 센서입니다. 116. 아까 전에 TMP006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다음에 원게이트 소자. SN74 LVC1G175. 아, 이런 거 쓰기가 참 흔치 않은데, 얘네들 진짜. 이런 거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한 노력을 지금 들인 효도예요. 저렇게까지 써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여튼간에 원게이트 도자 하나 나왔네요. 1G175, 1G02 노어 게이트, 노어 게이트고 두 개가 같으면 하이. 1G17은 그냥 버퍼입니다, 버퍼. 1G14는 인버턴이에요. 슈미트 트리거가 있는 인버턴.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건데, 뭐한 번씩 외우시라고. CSD18543Q3A는, 60V에, 저 6개 나올 것 같은데? 60V에, 선운 저항이 뭐 12mA 하면 몇 암페어 할까? 이거 엄청 용량 큰데, 이거. 이 정도면은. 전류용량이 꽤 나오겠습니다. 밑에 것만 비교해도 얘는 20V에 뭐 거의 1옴인데, 1옴, 1옴, 2옴. 패키지가 되게 장나보다, 대신. 핀이 3개밖에 없어. 그래, 이거는 약간 전류가 아주 크진 않네요. 그 다음에 PD1210B06은 ESD 방호용 다이오드.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온 루프랑 오프 루프랑 다 있고 입력 버튼 조절하고. 아, 이런 거 봐서 그냥 여튼간에 얘는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전류 프로브 측정은 저렇게 그라운드를 최단으로 뽑아서 해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것보다는 얘가 더 낫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불편하다는 거. 엄청 불편해요.
막상 써보면은 실망합니다. 불편해서. 부스트웨로네요. 아까 말한 대로 하단부의 전류 센서 엔티널 FET L 다이오드로 된 부스트웨로고. 나머지는 회로 설명들이고요. 동작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고. 자, 여튼 오늘 이런 식으로 이거 30분 동안 봤는데 뭐 신기한 부품들 많이 써서 좀 도움이 됐고요. 그 LED 라이팅, 그러니까 머신 비전에 펄스 광원을 만드는 전원 장치,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켜지는 전원 장치용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인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 자료를. 이거는 뭐 거의 얘만 갖다 써라라고 말하는 수준이죠. 예, 우선 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